분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의 인간의 됨됨이 자체가 너무나 딱딱해서 부드럽게 이 발표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즐겁게 들으실 수 있게 뭐 어려운 어떤 저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방송학에 대한 이야기들, 방송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그냥 편안하게 풀어가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좀 부드럽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방송학의 경계 확장 그리고 미래 이런 굉장히 쉽지 않은 주제인데요. 제가 이 주제를 맡아서 준비하면서 내가 왜 이걸 하게 됐을까라고 많이 회의를 느꼈습니다. 사실은 방송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시고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오르신 분께서 그동안의 연구와 또 다른 연구들을 돌아보면서 좀 성찰을 해야 될 내용들인데 제가 좀 주제 넘게 하게 된 것 같아서 매우 송구하지만 그래도 또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 그거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키워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한 7개 정도를 뽑아봤는데요. 영역, 경계, 혼돈, 성찰, 반성, 정체성, 그리고 미래 이런 키워드들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뭐 키워드 하나하나를 보시면 딱 눈치를 채시겠지만 일단은 방송학의 그러니까 방송의 영역, 방송학의 영역이 어떻게 확장되어 왔는지, 그래서 경계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 뭐 한 50년,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방송학 연구들을 굉장히 좀 거칠지만 간단하게 좀 성찰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성찰의 결과는 혼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성찰을 통해서 어떤 방송학에서 그동안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동안 제대로 방송학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어떤 학문적인 결과들이 축적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반성을 해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체성과 미래에 대해서 진단하는 그런 순서로 발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역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왔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영역 자체가 아니라 영역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영역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 것은 방송학의 대상 영역이 바로 방송이고 그리고 그 방송이라는 영역이 무한 확장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앞에서 마동훈 교수님이 문제 내주셨던 것에 따르면 그 방송 지금 여기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방송이란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것. 이것이 방송법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현재 방송법의 정의에 따르면 아까 주셨던 보기들 중에서 1번, 2번만이 방송이고 3번부터는 방송 영역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그런 법 규정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다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을 그냥 방송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방송에서 사실은 시작된 콘텐츠인데 저건 방송이 아니지 라고 인식을 하고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송의 영역이 무너지고 있는 그래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아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방송의 영역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원인들을 한번 이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하는데 다 뭐 아시는 얘기겠지만 그래도 논의의 전개상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플랫폼의 확장입니다. 방송에서 시작한 방송 콘텐츠들이 방송인 듯 아닌 듯 굉장히 모호하게 많은 플랫폼들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데요. 이제 방송사는 고전적인 의미의 그 방송, TV 매체만으로는 거기서의 유통만으로는 수익을 거둘 수 없는 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콘텐츠 경쟁력을 앞세워서 포털사랑 제휴하기도 하고 뭐 티빙이나 푹 같은 자체 유통 플랫폼을 만들기도 하고 또 네이버 캐스트, 카카오 TV 이런 포털 확장형 플랫폼에서 콘텐츠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형태로 가공해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플랫폼의 확장과 더불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정에서 가족이 둘러앉아서 TV를 보는 이런 고전적인 의미의 방송은 정말로 아주 옛날 얘기가 되어버린 지가 한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방송 영역의 그런 플랫폼의 확장은 이용 행위의 확장으로도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방송 콘텐츠를 그냥 이렇게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방송을 보면서
SNS 같은 거를 통해서 자기 친구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사회적 시청, 그리고 TV를 보면서 동시에 다른 여러 매체를 이용하는 다중미디어 이용, 이런 새로운 개념들이 TV 시청이라는 하나의 우리가 그동안 연구 영역으로 삼았던 이용 행태로부터 확장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송 영역의 확장은 이 밖에도 뭐 편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컨텐츠의 내용과 포맷, 그리고 무슨 컨텐츠 사업자 이런 것의 확장으로까지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편성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자면, 편성이라는 개념이 아까 방송법의 그 방송에 대한 정의에도 편성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이제 특정 프로그램을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에 배치한다는 의미의 실시간의 편성 개념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소멸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다만 저를 비롯한 여러 편성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편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춰서 콘텐츠에 대한 종합적인 마케팅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소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확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주장이 있고요. 그 밖에도 포맷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이 방송의 영역이 무한 확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방송 영역의 이런 전반적인 확장은 결국 방송의 경계를 굉장히 모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무엇이 방송인가, 또 무엇이 방송이 아닌가, 이런 질문에 굉장히 답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아까 그래서 마 교수님께서 물어봤을 때 아무도 답하지 못하고 조용히 침묵을 지켰었는데요. 그 이 어떤 워크숍, 지금 오늘 포스터의 그런 답뿐만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나 아니면 학문에서나 여러 부분에서 방송의 경계가 굉장히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내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방송은 이제 그냥 넓은 의미에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하는 여러 미디어들 중에 한 일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잠정적인 결론을 도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방송 영역의 확장, 그리고 경계의 무너짐, 이런 현상들이 방송을 그 연구 대상 영역으로 삼고 있는 우리 방송학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이미 뭐 신문학이라든지 신문방송학, 언론학, 커뮤니케이션학, 미디어학,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불리우는 유사학문들과의 오버랩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학, 경제학, 뭐 사회학, 심리학, 이런 인접학문들과의 관계는 또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게 지금 저희 연구 분야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인접학문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런 과정에서 방송학이 법학이나 경제학 같은 다른 학문에 종속되는 경우도 굉장히 쉽지 않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번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이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그림은 어떤 한국 언론학 분야의 지식 생산과 확산의 구조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그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한국 언론학부에 실린 논문들의 인용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핵심어 블록들을 도출한 결과입니다. 이걸 살펴보면은 TV가 중심이 되고, TV로부터 시작해서 보도, 산업, 정치, 인터넷,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PR, 법과 미디어, 이런 다양한 단어들이 이제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하나의 범주, 방송학, 언론학이라는 이름으로 묶을 수 있을까? 굉장히 하나의 범주로 묶어내기는 어려운 굉장히 다양한 키워드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 연구 분야가 얼마나 다양한 주제들이 굉장히 난삽하게 펼쳐져 있는 분야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분석은 언론학보를 분석한 것이지만 현실에서 실제로 언론학보하고 방송학보에 실리는 논문의 주제나 이론, 방법론 이런 게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뭐 방송학보를 분석했다고 해도 그 결과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한 번에 안 되네요. 이게 너무 안에서 좀 도와주시겠어요?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방송학은 어떤 그 주된 연구 대상인 방송 영역의 확장,
학문적인 경계의 무너짐, 그리고 뚜렷한 중심추 같은 것 없이 연구 대상과 주제가 확장되는 현상,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말 그대로 학문의 십자로에서 길을 잃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혼돈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혼돈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한번 방송학 연구, 그동안의 연구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비판적으로 반성을 하고 정체성을 찾고 미래를 제안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성찰, 첫 번째 성찰인데요. 그동안 아주 여러 연구들이 방송학이나 언론학 분야의 논문들을 분석을 해왔어요.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 분석해온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아주 대략적으로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방송학 분야의 연구 경향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1960년대가 방송 연구에 대한 관심이 싹트기 시작한 시기라면 70년대에는 그 연구의 관심 영역이 확장되기 시작했고 또 80년대에는 이미 연구 대상으로서의 그 방송의 영역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의 영역이 확장돼서 우리 연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이 2017년 오늘날에 처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80년대부터 시작된 고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는 방송학 연구의 지평이 확장됐고 특히 산업 정책 연구의 숫자가 크게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에도 또 이러한 경향이 지속돼서 방송 이용 행위, 효과, 정책 연구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새로운 미디어 이용 행태라고 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다중미디어 이용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좀 최근의 연구들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1990년대를 먼저 보면요. 90년대는 어떤 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텍스트 비평 연구로 확장이 되었고 그다음에 방송 정책과 법제 연구가 더 다양해지는 동시에 굉장히 심화가 되었고 그리고 또 방송 산업의 경제적인 효용성이 더 강조되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매체 경제학 연구의 흐름도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 경제학이나 비판 이론 이런 관점의 연구들은 침체되거나 혹은 해체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대신 조금 더 부드러운 주제들에 관심을 갖는 문화 연구가 등장하면서 문화 연구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효과 연구의 주제가 다양해지고 또 효과 연구 분야에서는 일부 이론을 구축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이제 200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요. 거꾸로 넘어가네요. 안에서 누가 조정해주고 계신가요? 200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요. 2000년대에는 아까 간단히 언급한 것처럼 방송 정책 연구가 크게 증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정책 연구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법학과의 접목, 또 경제학 분야와의 제휴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는 인터넷 미디어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인터넷 미디어 관련 연구가 크게 늘어났고 또 이용 행태와 효과 연구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특히 TV보다는 PC나 뭐 이동기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용 연구가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론 구성을 지향하는 논문들은 거의 부재하거나 거의 없다는 그런 좀 신랄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이렇게 이론에 기댄 연구가 부족한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주로 산업의 수요 혹은 정책기관의 수요에 부응하는 주제들이 좀 많이 연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학 연구가 어떤 학문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보다는 사회적인 수요에 맞추어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논문을 보면은 외부 펀딩이 주어지는 연구들이 거기 밑에 인용 각주로 달리는 경우를 우리가 굉장히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용적인 연구 주제가 많이 다루어졌고 또 한편에서는 대학에서 승진 등에 요구되는 논문 편수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어떤 새로운 것을 추구하거나 이론적인 깊이를 지향하는 그런 연구보다는 그냥 양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정교하고 체계화된 결론을 조금은 더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말하자면 논문화가 용이한 그런 이제 주제들이 주로 연구되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좀 더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2014년 그 방송학부에 실린 연구들의 주요 단어를 추출한 결과입니다. 방송학부, 분명히 방송학부의 그 연구들을 이렇게 이게 아마 워드 클라우드 분석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놀랍게도 방송이라는 단어는 없고 그 대신 온라인, OTT, 포털 이런 것들이 더 주요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송학부에서도 방송이라는 단어보다는 뉴미디어 단어들이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산업, 정치, 사회적 책임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고, 물론 이미지나 기호 같은 조금 더 문화적이거나 학술적인, 그러니까 좀 더 순수 학문적인 그런 관점의 단어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그 방송학 저술의 주요 단어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학술 연구의 주요 단어였고 이거는 이제 방송학 저술, 저서의 주요 단어인데요. 여기는 주파수, 편성 전략, 시청률, 한류 이런 것처럼 방송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들을 한번 보면요. 또 이제 방송학 저술의 목차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넘기는 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또 안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학 저술의 목차들을 보면은 여기는 지금 방송학의 이해, 방송학 원론, 새로운 방송론 이렇게 주로 대학에서 방송 관련 과목들의 강의에서 주로 활용되는 저서들의 목차를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요. 방송의 개념과 기술, 뭐 프로그램, 편성, 산업, 철학, 뭐 기능 효과 이런 고전적인 방송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비록 아주 깊이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런 성찰을 토대로 방송학 연구에 대한 반성을 좀 이제는 해볼까 합니다. 사실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반성을 대표해서 방송학자들을 대표해서 반성을 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발제자로서 총대를 메고 신랄하게 반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술 논문의 경우에는 어떤 확장된 방송 영역에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방송 영역의 변화와 뭐 뉴미디어 산업의 성장 아니면 무슨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 이런 어떻게 뭔가 그런 변화들을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 분야의 변화에 굉장히 느리게 반응은 하고 있지만 느리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1990년대에 효과 연구를 중심으로 일부 이론화 작업이 시도되긴 했지만 이론을 정교화하려는 노력들이 아주 부족한 것이 방송학 연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론을 정교화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진단을 내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술 분야에서도 역시 아까 살펴본 것처럼 고전적인 방송의 개념에 계속 머무르고 있고 또 이론보다는 방송 산업의 현실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서 조금 더 새로움이 좀 이렇게 새로운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이 가능하고요. 또 결론적으로 방송학 분야의 연구들이 그 외부 변화에는 느리게 대응하고 이론을 만들어가거나 이론을 가르치는 데는 좀 부족했다라는 그런 반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성으로 넘어갈 텐데요. 두 번째 반성은 어떤 질적 성장이 양적 성장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두 분의 교수님들이 여기 앞에 계신데요. 이분들이 일단 부산대 이명호 교수님의 지적을 한번 보면요. 지식 수요의 호황 속에서 소모적이고 이론적 기여도가 적은 작업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 언론학 연구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최근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기 연도 나와 있는 것처럼 1998년, 20년 전에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대 윤성민 교수님 여기 계신데요. 교수님께서는 2005년에 커뮤니케이션 정책 연구라는 저서를 쓰시면서 그 서문에서 커뮤니케이션 정책 연구는 학문적 측면에서는 멸시를 실용적 측면에서는 무용성을 생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굉장히 회의적으로 비판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이것도 2005년 뭐 1998년이니까 10년, 20년 전에 언급됐던 이야기인데 슬프게도 이런 지적은 2017년 지금에도 그 여전히 유효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질적 성장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두 번째로 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성은 현장과의 교류 실패입니다. 여기는 좀 잘생긴 오빠가 나와 있어서 앞에 나오셨던 교수님들을 오징어로 만든 것 같아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 세 번째 반성은 굉장히 좀 더 심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세 번째 반성은 현장과의 교류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최근에 김평호 교수님이 저술하신 논문에서 그 논문에서 기자하고 PD 등 현장에 그 미디어 현장의 그 기자 PD들하고 인터뷰를 해서 미디어 현장과 연구의 관련성을 분석을 하셨어요. 근데 그 논문에 실려 있는 한 기자의 그 말을 좀 저희가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현실과 동떨어진 미디어 학계의 부정적 인식이 강한 편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일례로 2008년 이후 정권에 의한 방송 장악이 시작됐고 지금은 고착화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미디어 학계에서 이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뢰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렇게 미디어 연구를 비판을 합니다. 그 김평호 교수님 연구를 살펴보면은 방송 현장에서 방송학 그 저술이 학술 논문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외면을 받고 있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학술 연구가 실무적으로 유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실과의 관련성이 빈약하거나 오히려 현실을 더 모르고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방송학계의 역량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사회적으로 어떤 책임 있는 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만들어내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학계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좀 가슴 아프고 뼈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우리 학계와 현장 간의 상투적이거나 부패한 관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패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현장과 학계가 뭔가 연결이 되어는 있지만 그 연결이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서로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좀 심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부패한 관계다라는 지적을 현장의 전문가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었든 현장의 잘못이었든 이렇게 우리가 비판을 받고 현장에서 우리의 연구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현장과의 교류에 실패했다는 것을 나라에게 보여주는 것이어서 그것을 이제 세 번째 반성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반성은요. 이 현장과의 교류뿐만이 아니라 방송학계 내부에서의 지식 교류도 성공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정규찬 교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본인과 심사위원 몇몇을 하고 아무도 읽지 않는다는 소외된 저널 논문,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이명우 교수님 두 번째 나오시는데요. 이명우 교수님은 한국의 언론 학계가 서로 참고하거나 인용하지 않고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논문 중에 한국 언론학 분야의 지식 생산과 학선의 구조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그 논문을 보면은 한국 언론학부 게재 논문의 평균 한 편당 평균 피 인용 빈도가 1.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계 내부에서 서로의 논문들을 인용하지 않고 서로 각각 고립된 채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의 이 분석한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서로 이질적인 성격의 연구들이 너무나 이질적인 성격의 연구들이 서로 고립되어 있고 분절되어 있고 서로 다른 연구 성과들을 참고하지 않고 또 외국 이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게 우리 학계의 학술 논문의 특징이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계 내부에서 지식 교류에 실패했다는 것을 이제 네 번째 반성으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반성인데요. 마지막으로 방송학 분야에서 어떤 좀 더 장기적인 지식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반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학 연구가
분야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또 새로운 컨텐츠 트렌드도 만들어지고 이용 행태도 달라지고 이러면서 이런 주변 환경의 변화나 혹은 시대적인 필요 아니면 유행 이런 것들을 의식을 해서 연구 주제가 계속 변화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적 요구, 유행 이런 것들을 의식을 한 나머지 어떤 체계적으로 어떤 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어떤 커뮤니케이션 기술 혁신에 대응하기에 바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들을 누적하고 어떻게 이론들을 만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기에는 그 펀딩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학 관련해서 이 분야를 지원하는 펀드들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일회적이고 단기적이고 그런 단기적인 과정을 통해서 펀드를 대는 그 주체가 원하는 어떤 특정 결과를 뽑아내기 위한 것들이어서 방송학 분야에서 정말 학술적으로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지식들이 축적되는 데는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학 분야의 그 연구들을 좀 성찰을 하고 반성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방송학의 정체성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학 분야의 학술 논문들은 왜 그렇게 범위가 다양하고 넓을까? 서로 이질적일까? 그리고 조영신 박사님이 지적한 건데요. 조영신 박사님이 한 3, 4년 전에 이와 비슷한 세미나에서 발제해서 언급하셨는데 방송학은 방송산업에 특화된 산업관계형 실용학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과연 그럴까? 방송학은 이렇게 산업에 특화된 실용학문일까? 궁극적으로 방송학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오늘의 워크샵을 전체 조직하고 주관하셨던 마동훈 교수님이 답은 안 가지고 와도 질문만 가지고 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하면은 이제 제 임무를 마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발제자로서의 사명이 있는지라 어떻게든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방송학의 그 정체성, 이거를 직접 말하기는 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다면 방송학의 사명은 무엇일까? 이 사명을 생각하다 보면은 정체성이란 결국은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방송학의 어떤 정체 사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이 지식의 생산과 공유, 사회적 기여라는 거는 방송학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문 분야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방송학은 더더군다나 방송이라는 어떤 사회 현상, 우리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사명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씩 간단히 짚어본다면은 먼저 지식의 생산인데요. 지식의 생산이라는 것은 결국 미디어 영역의 커뮤니케이션 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관련 이론을 정립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 우리 방송학 분야에서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지식의 공유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학계 내부에서의 지식의 공유 그리고 현장과의 교류, 뭐 소통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여는 그 유선영 교수님이 언급한 그 실물성이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학 분야의 연구는 실천성을 담보해야 하고 또 때로는 정책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고 뭐 그리고 또 분석과 설명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 비판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함의를 갖는 연구들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차원 지식의 생산과 공유와 사회적 기여라는 차원에서 이제 방송학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드디어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건 아니겠죠? 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차분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윤석민 교수님께서 오래전에 한 대담에서 언급하신 이야기를 따가지고 왔는데요. 하나의 학문 분야가 정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두 가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고유한 연구 대상 내지 영역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독자적인 개념과 이론의 체계와 방법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제안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학문 분야, 우리 방송학, 언론학 분야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중심을 두고
이론 중심적이고 설명적이고 분석적이고 중립적이고 비판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의 커뮤니케이션 학문, 커뮤니케이션 개념,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뿌리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방송학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주제는 방송학의 경계 확장에 관한 것인데요. 저는 방송학의 경계를 확장시켜서 무한하게 뻗어나갈 것을 제안을 합니다. 과연 학문에 있어서 경계라는 것이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학문에 있어서 경계 짓기를 하는 것이 그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일까라는 그런 질문도 제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학문에서 연구 대상 영역이 되었든 이론이 되었든 방법론이 되었든 서로 경계를 짓고 너의 것, 나의 것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지식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고요. 자유롭게 모든 차원에서 무한 확장해 나갈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무한 확장 너무나 무책임하잖아요. 마음대로 확장하세요. 이러다 보면 오늘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방송학의 어떤 그 확장과 뭐 정체성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데 다만 저는 딱 두 가지 뿌리만 기억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방송학의 고유한 대상 영역으로서의 방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들은 방송을 중심으로부터 뻗어나간 모든 현상들, 방송과 유사한 현상들, 방송과 커뮤니케이션의 구조가 굉장히 유사한 그런 모든 현상들을 우리가 방송학의 영역에서 다루어 가되 방송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그 연구 영역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학문과 접목을 하고 새로운 외국의 이론을 들여오고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를 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커뮤니케이션 분야 고유의 개념과 이론 체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 커뮤니케이션 그 이론의 틀 안에서 좀 더 깊이 있는 통찰과 성찰과 분석과 비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방송학 분야라는 하나의 뿌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라는 학문적 뿌리를 단단히 딛고 연구 분석 틀, 방법, 대상 영역 이런 것들을 무한히 확장해 나간다면 방송학이 조금 더 뿌리를 가지면서 근본을 가지면서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발전을 이루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방송학의 사명을 다시 한번 소환을 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할 텐데요. 지식의 확산, 교류, 사회적 소통 이 세 가지가 아까 제가 방송학의 사명이자 정체성으로 제안을 했던 것인데요. 이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환을 하면서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방송학 연구는 지식의 확산과 현장과의 교류와 지식의 사회적 소통을 통해서 하나의 학문 분야로 발전하고 정체성을 회복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교환하고 비판하는 그런 확대 재생산의 순환 과정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학계와 현장 간의 원활한 공유, 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선순환적인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학술 논문이 하나의 사회적 자산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원활히 소통이 되는 동시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방송학 연구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의미 있는 통찰을 제시하고 또 문화적 차원에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유인하고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럼 그것이 좀 더 밝은 방송학의 미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